강릉 시가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 총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발전소 지원금으로 회의장도 지을 계획인데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0명대 안팎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정부 권고에 따라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동해안 해변 다섯 곳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등 피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잦은 너울 등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전문대학들의 1차 수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정 학과의 편중 현상도 심해져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 유치에 나선 강릉시가 대회의장으로 쓸 컨벤션 센터를 발전소 지원금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전시 관광산업의 일환이라며 주민 소득 증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발전소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 총회는 지난 1994년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한 차례씩 열렸는데 2010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 총회는 1,2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에 나선 강릉시는 대규모 회의장을 직접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금 560억 원을 컨벤션 센터 건립에 쓰기로 발전소 운영사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사용하는 지원금을 컨벤션 센터 건립에 활용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회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비 등이 지원돼야 할 국제 행사 준비에 시민들의 돈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피 시설 유치로 인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성격의 어떤 사업이거든요. 시민들 모두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행을 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강릉시는 기존 올림픽 경기장을 대회의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보 도시 위상을 고려해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유치가 결정된 뒤 시설을 건립하면 행사 전에 준공할 수 없고 앞으로 컨벤션 센터를 전시 관광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방사능 폐기장,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나온 발전 기금을 가지고 화백 컨벤션 센터를 지었고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의장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강릉시가 보유하게 되면 새로운 관광 산업의 국제회의 산업의 중심 도시로 2026년 ITS 세계 총회를 놓고 강릉시와 대만 타이페이가 경쟁하고 있으며 개최지는 내년 9월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교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원주에서 11명이 나왔고 춘천에서는 4명이 발생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삼척은 각각 2명씩, 태백, 정선, 평창은 1명씩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69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정부의 10월 행사 연기나 취소 권고에 따라 도민체전을 11월 1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춘천시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제16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18일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침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후변화가 해안 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고 주변에는 접근 금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순식간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일부 산책로 구간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사천진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래가 쓸려나가 백사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지난달에만 강릉과 양양, 고성 등
해변 5곳의 일부 백사장에서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백사장 전체에 걸쳐 진행됐던 과거의 해안 침식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서 단지 몇 주 만에 침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4군, 갯마을 해변을 제외한 4군데 지역이 다 이 표사가 이동되는 남측 구역에 침식이 좀 발생을 한 형태고요. 동해안의 침식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한 그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게 아마 기후 변화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지. 기후 변화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뭔가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로 바닷물 흐름이 바뀐 게 침식의 주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의 잦은 발생 등도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해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5.17mm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1.34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과거에는 1에서 2m 정도가 빈번했지만 점차 3에서 4m의 파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상품, 편의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부 편의점주들이 이 행사 물품들을 손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도매상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본사 물류창고에서 온 간편죽과 초콜릿 수십 상자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편의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차량에 실립니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학교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개선 과정할때 비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택배 보장 나가는 거를 보신 것 같은데. 재판에 된 물품들은 모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기획 상품. 대량으로 다른 곳에 직접 팔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중고마켓에 싼 값에 올라오는 제품 상당수가 이런 유통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많이 들어가냐. 인터넷에도 판매도 하고 자기가 아는 유통업체로부터 판매도 하고. 점주는 쉽게 판매 실적을 올리고 유통업자는 반값에 물건을 사들인 뒤 이익을 붙여 되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도 상품을 공급한 제조업체 역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반값 상품을 구경도 못하는 소비자가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브로커가 낀다면 여기에서 유통의 왜곡과 가격의 왜곡과 정보의 왜곡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자유로운 거래를 규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소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 플러스 원 도매 유통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관광대를 제외한 강원도 내 7개 전문대학 1차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2022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1차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강원 관광대의 경쟁률은 4.9:1로 지난해 4.63:1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송곡대는 5.1:1, 한림성심대 3.36:1, 송호대 2.56:1, 강릉 영동대 2.25:1, 강원도립대 2.18:1, 세경대 1.44:1, 한국골프대 1.24: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0.02에서 0.6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동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개장 100여일 만에 누적 관광객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지난 4일까지 10만 1,803명이 방문해 누적 수익금이 3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장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무코등대, 농골담길 등과 연계해 유휴부지의 해발 59m 높이 스카이워크와 자이언트 슬라이드,
하늘 자전거 등이 조성됐습니다. 태백시가 새롭게 조성한 랜드마크 세 곳을 새로운 언택트 힐링 여행지에 포함시켰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옛 한보탄광 광업소의 폐광부지와 폐갱도에 IT 콘텐츠 기술을 접목하고 새롭고 독특한 동굴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한 테마파크, 통리탄탄파크를 개관했습니다. 인근에는 2012년 폐쇄된 통리역 철도부지를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 고원에 위치한 철도역을 재현한 테마파크인 오로라파크도 조성했습니다. 또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촬영지이자 해발 800m 추전역 인근에 자리 잡은 몽토랑 사냥목장도 대표 관광지로 소개했습니다. 속초에서 최근 들어 반려견 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갯배 선착장 인근의 어민 임시숙소 강아지 집에 묶여있던 반려견이 날카로운 흉기에 테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오전에는 속초 시내 한 애견 가게 앞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상자에 담겨 유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 단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문다는 지적일자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급식 단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급식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학교 급식 표준 식품비 지원 단가를 올해보다 13%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도 내 학교 급식 단가는 2,830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330원 인상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진보당이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강릉지역위원회는 불법 파도급으로 인한 용접 불량 정황이 확인되면서 2015년 동대구역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